익사사고의 80%가 준비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. 준비운동 없이 급하게 입수하면 근육 경련 등의 사고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. 이에 20여 년 경력의 유태강 텐진대학 수영팀 감독이 익사사고 대처법을 소개했습니다. 到那个江河湖泊的时候，它那个上面的水温，经过夏天那个日照，水温还比较高，但是在底下水温相差好几度，尤其初学者，啊，不太了解情况人，兴起下去以后呢，由于准备活动不充分，或者是，技术水平不高，他就可能容易慌张，一慌以后呢，就容易呛水，呛水也是引起溺水的一很重要的原因。유태강 감독은 수영 실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수영 중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물을 먹는 등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. 이런 경우를 대비해 그가 몇 가지 예방 및 대처법을 소개했습니다. 游泳者呢，首先不要慌，背向浪来浪的方向，浪头的方向，用力磕死，把那个呛进的水先给它磕死出来，然后呢，调整好呼吸，吸足一口气，用力用手呢，扳住脚趾，蹬腿把它蹬直，缓解它这症状，然后呢，用手划水游到岸边。这是自我解脱，这是比较轻的。如果比较重的解决不了呢，要呼救呢同伴儿，啊，保持镇静，让同伴施以援救。